네, 대덕전자 주목하고 계신데요.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뭐 어쩔 수 없죠. 또 오늘 낙폭과대 종목이야 가만히 두면 알아서 갈 테니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게 폴더블폰. 폴더블폰 수혜주 중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대덕전자하고 KH바텍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고가를 또 치고 가고 있는 섹터인데 오늘 거래량이 나오고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보고 2분기 영업이익 좋았어요. 컨센서스 상회됐고 133억.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 사업의 신공장 완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. 우리가 수율도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고 비메모리 계열이 앞으로 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. 기판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. 올해 3월 추가 투자 결정을 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사업 경쟁력을 통해서 뭔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, 대덕전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흐름이 좋거든요. 네. 최근에 폴더블폰 굉장히 인기 많고 자, 이번 달에 지금 또 전고점 딱 쉬고 거량 증가되고 있어요. 이런 종목도 사실 흔치 않거든요. 네.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이 이번 주에 좀 시장을 이끈다고 했을 경우에 원래 가고 있었던 이런 대덕전자가 또 한번 이끌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제가 봤을 때 16,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시장 하락 때도 잘 버텨줬거든요. 그래서 버텨준다면 다음 달까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좀 박차를 가한다면 자동차 네트워크 반도체 영역까지 다양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 기업이니까 대덕전자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